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노예입니다. 점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과 눈치로 점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과거사와 가까운 미래의 일을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 노예는 후자입니다. 귀신에 쓰여 백발백중 마치는 용한 점쟁이입니다. 금방 읽은 구절에서 주인들이라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노예였는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인이 여러 노예를 거느리기는 해도 한 노예에 주인이 여럿 있는 경우는 드물지요. 아마도 이 여인이 점을 잘 쳐서 돈을 잘 버니 노예의 주인이 그 지분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여자아이 하나를 놓고 여러 주인들이 달라붙어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영혼은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하여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쾌하고 혐오감이 들고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그렇게 불쾌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예를 들어서 만신 김금화가 나타나서 아, 이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입니다. 당신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요. 내 60평생 역술인 생활했지만 이런 사람 처음 봤소. 여러분은 이 사람 말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 사람 볼 줄 아네. 귀신들이 먼저 안다니까. 내가 영빨이 좀 있지. 이대로 가면 많은 사람 전도하여 대형교회 세울 수 있겠구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크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자 노예의 영혼에 주목했습니다. 귀신에 시달려 영혼이 고달플 뿐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련한 한 영혼에 집중하였습니다. 만일 이 귀신 들린 노예가 한 달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떠들어댔다면 빌립보에는 아마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성공보다 한 이름 없는 노예 여자아이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둘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셋째는 놀랍게도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여자 노예는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자유인이 아닌 노예이고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그의 몸으로, 그의 마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젠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주여,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겠습니까? 과연 고칠 수는 있을까요?